최초 문태종 정면 돌파 문태종이 직접 올라가면서 득점 문태종 김민구를 달고 떴는데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고영오륜이 반격으로 빠르게 나섭니다 그대로 던졌고 정확하게 꽂힙니다 2분 37초가 남아있고 두 번째 성공 김동욱 문태종 문태종의 4점 꽂힙니다 네 화려 거기 이제 외곽 스타들의 도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최근에 해줍니다 다음 패스 연결 문태종 석점짜리 합니다 스틸 헤인즈 잭슨이 살려냅니다 1대 3화 전태풍을 앞에 두고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죠 문태종이 있습니다 입니다 오리온 반대편 문태종 첫 번째 슛 대통과 사실 김 선수가 조 안에서 본 상태였는데요.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하는 문태종 두 개 자유투를 하면 파스 연결 해줬고요. 문태종 샷클락 8초 7초 문태종 레이업 들어갔습니다. 문태종 3포인트 들어갔습니다. 네. 자 중요한 순간에 문태종이 한 개로 오셨습니다. 문태종 성공.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이렇게 끝납니다. 99대 70 원정에서 대승을 거두는 고양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4명, 5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리는 맹활약이 있었고요. 그렇죠. 마지막 0. 자,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대로 리버 덩크슛도 신김에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득점 2초, 1초, 버터가 울립니다.